그러니까 내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남편은 계속 하라는 거야. 너 무슨 강사냐?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.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잖아요.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는지 알아요. 네 남편 뭐라 그래야 돼? 갖고 계속 하라던데 하고.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. 그 싸가지 없는 놈 아니야. 데리고 아버지한테 그거. 너 미용 알아야 될게 있어. 네 남편은 너랑 몇 년을 안 살아서 너를 잘 몰라요. 내가 너 낳았잖아.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딸을 가장 잘 아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아버지예요. 중요한 거 대화해야 하는 거요. 중학교 때 끊어지면 친구보다 못해요 부모가. 너 우리 미경이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. 너 아이고 음악도 잘했지만 너는 얼마나 말도 잘했는지 알아. 너 생각나 운동회 갔다 오면 네 언니 5분이고 너 2시간이잖아. 어떻게 똑같은 운동회가 어떤 건 5분이고 어떤 건 2시간이냐. 너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감동시키는 게 엄청 어려운겨. 왜냐 죄 아니께. 멀리 있는 사람 감동시키기가 엄청 쉬운겨. 왜냐 개코도 모르니께. 너 그래서 저기 교회 목사님들이 지네 동네에서 왜 목회를 못하는지 알아. 지한 짓을 생각해봐요. 그래서 충청도 목사는 다 전라도 가서 목회를 하는겨. 경아 걱정하지마. 너는 뭐든지. 너 그리고 29살이잖아. 여태까지 직업 한 번도 못해간 사람도 있는데 너는 지금 이게 세 번째 직업이잖아. 얼마나 잘하겠니. 무조건 해라. 여러분요, 사심 있는 남편이랑 사는 게 힘든 거예요, 가끔씩은. 완벽한 내 편은 아버지여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집안에 들어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. 그래서 집안에서 자꾸만 대화하는 거를 남편분들께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자, 남편들만 저 따라하세요. 대화하자. 아, 이렇게 대충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요, 제대로. 자, 다시 한번 합시다. 대화하자! 대화하자! 자, 그러면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여자들은 남자들만 따라서 무조건 말로 하자. 몸으로 하지 말자. 다 알아듣는 거죠? 여러분, 여자들은요, 말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. 자, 한 남자가 여자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. 아침 뭐 저녁 저기 새벽부터 저녁까지 조조 영화 보고 점심 때 맛있는 거 먹고 저녁 때 어디 가서 이제 레스토랑 가서 같이 막 칼질하고 좋다고 그러고 이제 남자랑 여자랑 막 눈을 맞추고 신났어. 그리고 나서 이 여자를 차로 탁 집 앞까지 데려다 준 거야. 근데 이 여자가 내리면서 탁 이렇게 몸을 비트네. 뭐? 아니 그냥 됐어 이러는데. 그 잘 자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래 알았어 잘 자 그래 잘 자 이러는 거야. 바보 아니야 이게. 남자들 뭐 빠졌는지 알아요? 그럼 이 여자가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? 자기 나 사랑해? 이러고 물어본다. 그 남자가 황당하지.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거지. 내가 그거 한 거지. 그럼 뭐냐 이게.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이 남자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. 여자는 말로 사랑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으로 안 친단 말이에요. 사랑한다고 꼭 말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안아주면서도 뭐야 내가 너를 안아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계방송을 하라고. 자,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직원이 하나가 있어요. 이 친구가 남자 회계사랑 연애를 하는데 아주 남자가 회계사스러워 아주 환장해요. 엄청 속시겨. 완전 회계사야. 대체 이 우리 이 친구가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. 왜 우울한가 그랬더니 남자가 문자를 이상하게 왔다는 거지.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. 얘가 자기야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그런데 이따가 같이 영화도 한 편 보고 근사한 데 가서 저녁도 먹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. 그치? 이렇게 보냈어.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문자가 왔는지 아세요? 오케이. 여자들 이거 문제 있어 없어? 문제 있어 없어요? 당연히 문제 있죠.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. 오케이가 말이야 뭐요? 남자들은 이해가 안 가죠. 간대니까. 아니 오케이가 무슨 문제가 있어. 간다 그랬잖아 간다.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야. 여자한테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?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 네가 정 원하면 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문자를 보냈어야 돼요? 원래 아십니까? 여자가 문자를 한 장을 꽉 채워서 보내면 무조건 한 장 채워서 보낼 것. 감히 네 줄 빼먹고 한 줄로 이런 짓은 하지 말 것.
여자는요 단어 숫자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? 그래 자기 그대로 쓰면 돼. 되게 쉬워. 문장 왜 의문문 영어를 이렇게 딱 그냥 평소문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래 자기야 오늘 날씨도 비도 오고 그런데 자기랑 같이 스테이크도 썰어서 먹고 맛있게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.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. 그래만 바꿨잖아. 이 간단한 걸 아우 여자들 좋아하는 거 봐.